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것. 청년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가슴에 품었던 꿈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제대로 이룬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 중 하나가 이민 관련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올해 38살의 이 여성은 4년 전부터 이민을 준비했다.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나이에 용기를 낸 것은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그만그만한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버티는 게 버틴다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예, 그다지 행복하나 싶고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행복은 저당 잡힌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여지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같은 것도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유독 개인들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저뿐만 아니고 국적 이탈자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계 IT 회사에 다니는 이 남성은 대물림이 싫어 떠난다. 청년의 실업도 그렇고 집값 그다음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고생하는 거 대학생 학비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노후 준비 명퇴 걱정 온 전 세대에 걸쳐서 그렇죠 전 세대 예적금이 다 나간 이유가 집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시죠 이제 명퇴하신 지 꽤 되셨으니까 아버님은 저기 그 파트타임 주유소에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저기 분해식당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서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렇게 일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겪지 않고 1.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증거다. N세포 세대 또한 예고된 유행어인 셈이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 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할 수 있어요. 애는 안 낳고 싶어요. 지금 이 자산의 이 환경에 이런 여유에는 만약 이런 여유 우리나라에 바라는 점은 이상한 신조어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신조어가 네, 흑수저, 예, 금수저, 해조선 다른 것들 또 뭐 있죠? 이태백 이런 제발 신조어를 안 만들 수 있는